에스겔이 환상을 보니까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하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뭘 의미일까?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 폐망한 상태의 영적 상태도 되지만 오늘날도 하나님 볼 때는 영적으로 사람 볼때 이렇게 마른 뼈로 보인 거예요. 마른 뼈고. 근데 여기서 이제 4절에 말하기를 뼈에게 대어나 이르기를 마른 뼈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대언,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이 영이요 생명돼 가지고 그막 골짜기 마른 뼈들이 막 흩어져 있는 뼈들이 서로 막 맞춰져 가지고 그래서 저들이 힘줄이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도 피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마른 뼈에 우두둑 막 맞춰 팔뼈, 다리뼈, 머리뼈 막 해갖고 막 맞춰주고 있다는 거예요. 대언할 때, 오늘도 말씀을 대언하니까 말씀이 생명을 주고 살리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두 번째 보니까 8절 읽겠어. 8절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의 가죽이 되비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생기가 없었대.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인자야 생기에 대언하라. 생기에 대언했더니 이제 이 사방에서 도와서 죽음을 당한 자에게부터 살아나라 했더니 10절이 시작. 예, 내가 금형대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났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기서 지금 대언과 생기 나누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대언은 말씀이고 생기는 성령이 돼요.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에서 영접이 돼도 생기가 들어가서 성령 받아야 큰 군대가 되더라.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대언과 생기. 지금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앞두고 이번 주간에 계속 제가 새벽에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꼭 성령 받아야 됩니까? 사람들이 그러는데 성령을 받아야 돼요. 여기도 생기가 들어가라 하니까 군대가 되더라. 이걸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군대,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성령을 말씀을 충만 성령 불받고 은혜 받아야 아름다운 영적 전투에 싸우는 능력의 군대가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분한분 신앙생활의 영적 군대란 단어 보세요. 군인은 강하고 무장이 돼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신앙생활의 영적 싸움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을 악한 영들과 씨름이라. 그래서 전신갑주 입으라 허리띠를 띠고 막 이게 성령 검 이게 무장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니. 영적으로 무장하면 이길 수가 있어요.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마귀하고 싸우면 신앙에 저버리면 넘어지고 죽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마귀가 역사한 것도 하나님 허락해서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마귀를 대적하라, 쫓아라, 믿음을 대적하라. 그건 또 뭐요? 하나님이 마귀가 싸워 이기라겠지. 그뭐 하라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러면 허락하셔갖고 마귀가 들어오게 만들고 또 밀어내고 싸우라고
여기서는 이러고 여기서 이러니까. 근데 욥기에 보면 하나님 허락하여서 마귀가 들어온 건 사실이에요. 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냥 허락이라 들어간 게 아니고 죄가 있으면 죄를 타고 마귀가 들어와 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예, 뭔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법 내가 죄에 넘어가면 마귀가 역사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 죄를 회개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기를 원하지. 그러니까 이기려면 마귀 싸우는 영적 군주 훈련 받고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강한 군대로서 마귀와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내 쫓고 이겨야지. 대적이야 쫓아라겠는데 예수를 쫓아 귀신 나가 막 이렇게 해야. 왜냐하면 약한 형들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을 시키려는 것뿐 이것들이 가난 주고 질병 주잖아요. 약하면 들어와요. 근데 말씀 충만하고 생기 성령 충만한 군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싸워서 이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약하면 넘어지고 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서 좋은 군대가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과 성령을 충만 받아요. 성막론 보면 대언하라 말씀을 대언했어요. 사실 그게 번제단이 피 흘림의 제사잖아요. 물두멍 회개. 사실은 제물이 된다는 거 예수님 만난 거죠. 피 흘린 생명의 피를 먹고 마시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러지만 그 다음에 생기는 뭔가 성소에 들어가면 왼쪽 금초대 그리고 금초대가 바로 성령 충만 오순절 성령 충만 이번에 이제 오순절 강림절이 되는데 여기에 이 성소에 들어가서 여기 불을 받아야 돼.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여기 초보에 당하는 게 머물더라 이 말. 성소에 들어가서 오순절 성령 충만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생기야 들어가라. 성령이 들어가니까 이 생기야 들어가기 전에는 힘줄이 오르고 살은 오르고 있어도 그냥 누워있어요. 근데 성령이 들어가니까 일어서는데 군대가 되더라. 일반적으로 대부분 감리교 장로교에서는 고린도서 12장 3절의 말씀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럼 딱 예수님 신했으니까 성령 받아서 잃어버린 거예요. 성경 한 구절을 딱 매여갖고 물론 성령에 의해서 신해요. 그러니까 예수 신했으니까 성령 받았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성경을 한 번만 보지 뭐 전체 그거 틀만 아니에요. 성령 신은 하죠. 성령 신은 게 예수 성령 받았다고 해야 되겠냐고. 그런데 바울이 회심한 장면이 잘 나와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앞에가냐 주여 누십니까? 빛감 주님 만나고 나서 거꾸러져 가지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이제 눈이 안 보이고 3일 동안 봉사가 돼 가지고 그러면 3일 동안 눈이 멀었을 때 회개 안 했겠어요? 예수 영접 안 했겠어요? 근데 아나니아 가서 안수 오니까 성령 받고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더라. 그러니까 분명히 빛과 주님 만나고 3일 동안 눈이 멀어진 상태에서 회개 안 하고 예수 영접 안 했겠냐고. 다시 아나니아가 안수해서 성령 받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도 대언하라 그 다음에 생기야 들어가라 두 번 그렇게 하잖아요. 그 때문에 성경 전체를 볼 때는 여기서도 오순절 성령 충만을 또 받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어떻게 해서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게 사도행 2장 37절 38절에 나와요. 그들이
자, 띄워주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르되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 받으리니. 야, 여기서 베드로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 이름으로 세례 받고 여기서 그래서 회개하고 죄사함 성령 선물 회개 죄사함 성령 선물 성령의 선물이 오는 것은 회개해야 돼. 그 다음에 죄사함 회개가 죄사함이 돼야지. 너는 회개했는데 나는 죄 용서 안 했으면 큰일 나죠. 성령에서 동의하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의 불이 왔다면 최고예요. 지금 성령 임재만 받아보면 되잖아요. 휴거 성령 충만 받아 휴거 돼요. 천국 회개가 안 돼서 못 가요. 회개 죄 때문에 못 가면 회개하면 죄사하면 성령 선물. 다시 말하면 회개에서도 죄가 용서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잖아요. 나는 회개에서도 하나님 나 용서 안 해줬다고 할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빚을 탕감인데 500대 빚을 짓는데 탕감해달라니까 주인이 그래 탕감한다고 하면 탕감되는데 탕감해달라겠지만 나는 탕감 안 해줘 주인이 안 했는데 난 탕감해주라고 말했으니까 해줬겠지? 난안 해줬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라. 죄가 용서되어야죠, 용서. 성령 선물 받으. 성령 오면 죄 용서됐다는 거 확증이 돼. 죄 용서 안 되면 성령 안 오는데. 얼마나 중요하냐고, 성령 받는 게 지금. 천국은 성령에서 가는 건데. 그래서 애통 통회하고 진정한 회개를 하고, 죄 용서 받고,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언제 성령 받는가? 사도행전 10장 44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말할 때에 성령의 말씀 듣는 본사에 내려오니 자, 이말이말할 때에 설교 중에 성령이 온다니까. 말할 때에 성령이 베드로가 이말할 때에 왜냐하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을 예배 중에 성령이 오셔요. 이말할 때에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지. 시간 말씀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지요. 이말할 때에 성령 말씀 모은 사람이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 에게도 성령 모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야 이방인에게도 성령 이는 방언말 하나님 높임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이 오므로써, 그래서 다 세례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성령, 이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거의 목사들의 차이가 없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자기 만난 체험이 다르기 때문에, 교단에 다르고 목회자의 영적 하나가 달라요. 근데, 성경에 아볼로, 학무임 아볼로 목사파와 바울파가 이렇게 좀 나눠져요, 지금도. 사도행전 18장 24절에, 같이 읽어 시작. 알렉스네라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외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예수를 알아, 예수에 대해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뿐이라. 요한의 물세례인지 불세례 못 받았어요. 시작. 그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의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풀어주더라. 무슨 말이냐? 브리스의 아굴라는 바울의 제자거든요. 집사인데 성령 받은 사람인데 아볼로 목사는 학문 많고 지식은 많고 신학을 했는데 성령은 몰라요. 요한의 세례만 받았어. 그래서 우리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아볼 목사님 저 잠깐 좀 만나주세요. 그리고 이제 목사 대접하니까 한쪽 방으로 가가지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풀어서. 아니, 여기 요한의 물세례 내 뒤에 성령 세례 받으라겠잖아요, 목사님. 어째 목사님 물세례만 성령 세례 좀 얘기해 주세요. 그거 자세하게 이제 인격적으로 곤란하니까 몰래 뒷방에 가고 얘기를 했다. 그 말이 정확하게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근데 역시 아볼로가 목회한 그 교회에 가보니까 뻔해. 자,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보니까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이 지방에 다니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느라. 아이고 성령 모르겠대. 그래서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 물세례. 그 다음 시작. 바울이 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기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하고 예언도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요한이 당회장인 아볼로가 에베소에 당회장으로 있는데 그 뻔해. 그래서 교회가 시들시들해. 생명이 없고 능력이 없어. 그 어제 아침밥 안 먹었냐? 그런 말안 물어봤어.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이거 물어봤어. 자, 잘 들으시라고.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믿을 때 성령 받는 믿음이 와야 되는데. 이런 바울이 물어본 게 벌써 생기가 없고 시들시들해. 예. 그때 뭐라고 물어봤냐?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아니요, 우리 성령 못 들었어요. 그 무슨 세례? 요한의 물세례 받았어요. 불세례는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여기서 안수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하고 예언하니 12사람쯤 되니라. 에베소 교회에 12명만 있는 게 아니요. 더 많은데 1차적으로 바울이 안수하고 불받아. 이해가 되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아볼로 목사가 많아. 주님 못 만나가지고 그냥 우리 장로교는 말씀 중심으로 점잖게 조용하게 점잖게 조용히 우리는 거룩거룩하여 그 순복음파 오순절파 방언하고 시끄러워. 아, 나 그런 것도 싫어. 나 조용히 좀 있고 싶구만. 뭐 듣기도 싫게 막 날랄랄 난리가 났고 막. 그 체질이 안 맞아. 또좀 지식 있는 사람들요. 세상에서 그래도 좀 그런 사람들은 그냥 기독교를 체험이고 만남이고 천국이 아니고 교양으로 좀 점잖게 신사적으로 조용히 믿고 싶은데 시끄럽고 싫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 칼라에 맞는 교회를 찾아요. 그 불받아라 기도라면 그냥 질색 그러고 도망가 버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예요. 이게 뭐 결국 아볼로 목사가 문제예요. 아볼로 목사가. 이게 문제. 자, 여러분 못 봐도 성령 충만 받을 줄 믿습니다. 믿어야 돼.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이제 성령 인도가 오게 되는데. 예, 사도 2장 10절 말하기를, 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시작.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죄 보여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 환상을 보고 너희는 꿈을 꾸리라.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성령의 때로는 뭔가 이 예언하고 환상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꾼대. 아, 젊은이가 꿈과 늙은이가 꿈꾼 무대요. 근데 요나 이게 참, 비중, 이게 여러분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야. 젊은 늙은이가 있어. 나이는 20대인데 아무 꿈도 없어. 희망도 없고. 나이가 막 많아도 막 믿음이 없고. 그러면 꿈이 있기 때문에 생동력 있고 비전 있고 막 바라보고. 근데 희망 꿈이 없으면 뭔 재미가 있겠어요? 근데
환상 꿈이 성령의 음성 언어예요. 언어. 하나님이 영으로 만나줘야 되는데, 물론 모세는 직접 대면해서 말씀을 했지만 거의 그렇게 받는 수준은 없어요. 교회종들이 그저 그 꿈 환상을 통해서 받아도 성령의 음성이고, 물론 성경 말씀을 받기도 하고, 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기 때문에 성령의 말씀에서 생각이다. 생각. 말씀에, 아니, 만약에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가 마귀의 생각인가, 내 생각과 셋 중에 하나인데, 내 생각, 마귀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만 붙잡으면 말씀을 인도받는 거죠. 그 지혜가 오고. 그래서 꿈 환상만 바라보니까 성경 말씀이 전부 우리에게 인도를 해요. 어쨌든 성령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의 그 모든 성령 형제인데, 고넬료와 한 번은 기도와 구제가 상달돼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고넬료와 네 기도와 구제가 상달됐다. 고넬료 이방이거든요. 그러니 지금 베드로를 청해라. 그가 해변 피장 시몬 집에 있느니라. 그 이제 천사가 말을 갔어요. 근데 베드로는 기도인데 안에 환상인데 큰 보좌에 각종 짐승이 내려와요. 그래서 저 먹어라, 나는 부자 먹지 않겠나이다. 구역에 먹어라 먹지 마라 짐승이 있잖아요. 그게 그 환상이 뭐일까? 세 번째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근데 마치 고넬료 와가지고 조용 와갖고 고넬료 신부를 와갖고 그 먹지 말라 먹어라 한 것이 이방인에게도 전도라구나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고넬료야, 베드로야, 고넬료 집 가서 빨리 안수해주고 그래라. 그러니까 환상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메시지. 하나님의 이 언어가 전달이 된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기도니까. 이게 전부 성령의 음성, 성령께 가라사대 성령. 저 그런 얘기가 쭉 많이 나오잖아요. 또 이 사도행전 16장 6절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거늘 성령의 말 그들이 부르기와 갈라데 땅으로 다녀가. 그 다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라 하고자 예수되 예수 연합지 아니한지라. 그게 사실 아시아 길인데 허락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8절 우시아를 지나 들어와라 내려갔는데 밤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귀네 아들 하나가 서서 그에게 정하여 환상에 마귀네 아들 하나가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래서 환상을 보고 그리고 이제 그쪽과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요. 그게 유럽 교회 첫째 교회가 돼요. 이게 바울의 복음이 아시아가 아니고 유럽으로 딱 들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음성 듣고 가는 거예요, 전부. 그게, 이제, 그들이 뭐냐면, 성령 받고 음성 듣고 인도 받는 거예요. 자, 또 사도행전 18장 8절 보니까, 또 회당장, 그리스도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지 들으지 말고, 침묵에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 너를 대저가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의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더라. 고린도 1년 반 동안 거기서 말하기를 이곳의 백성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전부 환상 꿈 얘기 전부 듣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를 뭐 개혁해야 된다 막 거짓말 뭘 어디로 개혁의 방향 목표가 뭐예요? 뭐예요? 사도행전 교회로 가자는 거예요. 초대교회. 예수님이 직접 열두 제자가 했던 그 교회가 모델 교회죠. 어디로 개혁해? 나 WC 찬성한 사람도 교회 개혁하자고 막 그러더라고. 뭐들 어디로 개혁하면 자기부터 얘기도 안 하면서. 모델이 뭐냐고 어디로 가냐고 지금. 성령 임재인데 여러분 잘 아시죠? 난 참 그래. 성령이 우리가 성령 충만 성인도 받아야 되는데 성령에 대해서 말은 해.
성령은 뜨거운 불로 옵니다. 성령 충만한 가슴이 뜨겁고 불이 옵니다. 불은 뜨겁습니다. 열이 납니다. 뜨거운 건 사랑입니다. 사랑은 빛입니다. 막 그 성령에서 빛이고 사랑이고 뜨겁고 막 설교를 많이 해. 근데 본인은 불이 없어. 할 수 있어요. 그 지식. 어쩌나 그런 게 어쩌나. 불도 없는데, 불이 없는데. 그러니까, 성령이 어쨌다는 얘기면 성령의 임재에서 불을 주고 치가 나타나고 뜨고 매우고 변화가 되고 성령이 와도록 해야 하잖아요. 나는 지금 가장 한마디로 그냥 성령 충만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지 믿습니다. 회개하고 죄사하면 성령 충만하면 다 이거 되어요. 그리고 요즘에 뭐 인터넷 뭐 그래갖고 코로나 사태 있고 휴고된다 해갖고 이스라엘에 뭐 두 증인이 나타나갖고 뭐 누구더라? 아 이상한 막 해가지고 막 선지자가 나타난다고 구름 먹구름이 와갖고 막 비도 오고 막 병. 내가 그 다 읽어봤네. 이거 보고 아이고 미혹됐구나. 본인을 굉장히 자랑하네. 막. 근데 다시 말하면 언제 올지는 모르는데 불이 있으면 언제 오든지 들림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의 계시록의 11장에 두 증인은 모세 엘리야이거든요. 전혀 지금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계시 6장 청황색 말 이 시대를 지금 봅니다. 어쨌든 간에 물론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그거 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하면 언제 오셔도 들림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불안하지 마세요. 제가 더 우리 성도 휴거시키라고 오므리치고 하는데 문제는 불이 있냐고요. 그래서 슬기는 다 처녀가 기름 준비했냐. 이게 준비했냐고. 뜨겁냐고. 그게 단수를 하고. 치유를 하고. 사도행전 10장 하나 마지막 44절 해보세요. 시작. 하나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하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에게도 능력과 기름 부으셨고 그래서 다니시고 선하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사람을 고치셨으니 그러니까 마귀가 병을 줬단 거죠. 마귀에 눌린 자 눌려 있으니까 그 뭐요? 성령이 오게 돼요. 성령에서 귀신 나가지 절대 나갈 수 없어요. 윤리도 철학 지식 같은 얘기야 웃어요. 이 왜냐하면 마귀 4차원인데 4차원의 말씀과 성령의 영의 차원에서 해야지 우리 인간 지식은 3차원이에요. 절대 못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지식도 마귀가 주워버리는데 차원이 수준이 나는데 수준이. 제가 어제 안 쓰면서요 이렇게 하다가 이 손가락 이렇게 받은 사람한테 탁탁탁 그렇게 했죠. 이렇게 막 찍었어. 그좀 달라. 왜 그랬을까? 이게 팔세형이 들어 팔세. 안수에서 기름 부어서 축복도 오지만 이 어둠이 머리에 나 있거든요. 장결. 그 깨뜨린다고 생각. 내 속으로는요. 콱콱. 네, 그 성에 불 들어가라고. 근데 저 어느 권사님이 그 얘기 자기 그거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아이고 그렇게 해갖고 머리가 샤넣어가지고 머리 아픈 거 떠나고 저녁에 잠못 자는데 그냥 악한 귀신이 나가니까 잠도 잘 잤대. 이렇게 앞으로 다 나와 다 이렇게 해줄게. 할렐루야. 내가 한 거요. 그 사람 잠못 잔지 아픈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냥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그냥. 근데 시원해. 예.
근데, 아이고, 손톱으로 꼭꼭 치시기, 그래서 시원을, 근다고 해서 손톱의 힘으로 마귀가 나갈까? 안 나가요. 성리에 불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람, 아따, 뭐 그런 거 하나 하고. 나는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본인이 체험해지 어둠이 떠났죠? 임재 왔죠? 불 봤죠? 그리고 경험하죠? 주님 만났죠? 이게 많, 그래서 방언이라도 체험하고 불 바꾸면요, 뜨겁고 깊이 기도가 되고 그러는데, 성령 아니고는 깊이 기도가 안 들어가요. 치유가 얼마나 중요한데,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러고 나면 이미 임재 본인이 느끼고 있잖아요. 어둠에 떠났잖아요. 어떻게 마귀 이기냐고. 절대 못 이겨요. 그것들이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슬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우울하게 만들고, 우울증. 기분 나쁘게 만들고, 속상해, 화가 나게 만들고, 전부 모든 게 어둠의 영들이에요. 어둠의 영들. 근데 그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자, 성령에게 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굳은 마음 제거하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윤례 행하게 하려니. 마음이 단단하고 굳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둠이 오고, 쓴뿌리가 있고, 화가 나고, 미움, 원망, 불평, 시기, 질투, 팍, 그래요. 근데 성령이 들어가게 되면, 마음이 굳은 마음이 제거되는데, 굳은 마음 제거는 뭘까? 자기가 기도해서 불바다 굳은 마음 제거도 되지만, 언어가 중요하다고. 언어가, 사랑의 언어가 있어요. 빛의 언어. 자, 여러분, 사람이 영적 생활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걸 잘 알아야 돼. 빛의 언어인가, 어둠의 언어인가. 자, 빛의 언어는 간단해. 성령의 빛 가운데서 거하는 빛의 언어는 밝잖아요. 밝은 언어가 뭐겠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귀하신 분이 되고, 그 언어 자체가 따뜻한, 빛이 오면 따뜻하지. 언어가 차갑고 날카롭고 혹질을 보면 안 되죠. 부드럽고 그냥 그 따스한 햇살이 좋아요. 그냥 찬바람, 그런 바람이 좋겠어요. 근데 언어가, 내가 성령의 은혜 받으면 내 마음의 은혜 햇살이 기쁨이 오니까. 내가 감사, 기쁨,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자, 마음에 관해 입으로 말합니다. 은혜 가운데 산 사람은, 그것이 언제 옵니까, 그러면? 그것이 예배 중에, 말씀 중에 깨달음, 아, 그건 결국은 그 빛과 따스한 마음, 기쁨, 감사, 예수 믿는 기쁨이, 근데 죄 용서의 기쁨. 주님, 예배 중에 와요. 예배 중에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구나. 결국은 설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다 풀어지고 녹아지고, 사람의 사랑하고 감사하고 하면 마음 문 열고 대화가 되고 친해져요. 근데 어둠의 언어가 뭘까? 너 미워, 너 나빠, 못된 놈, 넌 악한 자야, 너 아주 시기, 질투, 미움, 고통, 막 어둠, 내가 화가 나가지고 막그 말을 해버려. 그럼 내 속에 어둠이 왔고, 어둠이 온 내가 단단한 마음을 갖고 그냥 칼로 꽉 찔러 막 하고, 너 잘못했어, 막 화를 내고, 막 정죄 오고, 미워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 그게 내 안에 어둠이 그대로 쓱, 그냥 그 사람이 방어하고 공격 오고 아파, 너무 막 슬퍼. 자, 여기서 연기를 보시라고. 내가 어떤 언어를 쓰냐? 내가 은혜가 없으니까 이쪽에 어둠의 말을 할 수밖에 없죠. 내가 어둠, 추운 데서 살았는데 벌벌 떨는데 악한 어둠의 기운이 있다니까, 어둠의 기운. 근데 우리가 왜 예배에 나와서 찬양하고 감사한가? 그 찬양 감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피 은혜가 내 가슴에 싹 들어와요. 평안하고 기쁘고, 나는 천국하고, 고난, 아픔, 슬픔, 눈물, 고통이 있어요. 그것도, 그래,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내죄 때문에 그런 일이 있군요. 문제는 나여요. 울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낮아져갖고, 그래, 그래, 이래지고,
말씀에 의해서, 그래, 요셉이 또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잘 참았으니까, 그래서 종리도 되는 길도 열릴 수 있고, 나는 그걸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막, 자기가 자기 마음속에 평안을 가지니까 막 일 떠나고 이길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빛과 어둠의 연애인데,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영의 세계가 뭐냐면, 오늘 이게 성령론이거든요. 자, 뭘 보느냐, 뭘 듣느냐, 뭘 말하느냐, 이세 가지예요. 보는 거, 시각, 음란 비디오, 뭐 음란에 바로 들어와. 뭘 듣느냐, 그 귀로 듣는 것이 어둠이 그대로 들어와. 뭘 말하느냐, 이게 보고 듣고 말하는 이걸 통해서 외부의 기운이 싹 들어와요. 부정적이고 세상 나쁜 거 모든 것이 싹 입력에 들어오면 내 마음에 들어가면 마음에 가득 입으로 말합니다. 그게 쌓이고 스트레스 받고 막 그게 들어와. 근데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말씀 읽고 찬양하고 은혜 받고 그러면 보는 것도 좋은 테이프 듣고 좋은 말씀 듣고 계속 설교 테이프 듣고 유튜브 좀 듣고 찬양을 듣고 보고 말하고 그러면 이게 쉽게 표현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영의 세계가 뭔가 영의 세계가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데 지금 우리 육체의 건강도 세 가지가 중요해요. 햇빛, 좋은 햇빛, 좋은 공기, 그리고 흙에서 나온 식물을 먹으면 건강해. 예, 몸이 흙을 만났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좋은 공기 마신다. 좋은 산소. 좋은 산소가 좋은 산소 마시면요. 건강 회복이 되고 피가 맑아지고. 산소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게 산소가 성령이고 영적으로는 똑같아. 육신 같으면 성령의 생수 같은 것이 생수. 좋은 물 먹어야 돼. 좋은 생수 먹죠. 그래서 좋은 물 먹고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햇빛 그리고 흙이나 음식. 그러니까 성령의 생수 먹고 마시니까 영이 맑아지고 기쁘고 즐거울 것이고 장소 어딜 가시냐고 뭘 듣고 보느냐 듣고 보느냐 안 좋은 거 듣고 보지도 마라 그냥 대충 그래서 내 영이 이임제를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데 내 영을 먹고 좋은 생수 성령의 생수 제가 안수를 때 말씀 지금도 이 말씀 가지고 제가 영적 원리를 가지고 그렇구나 내가 먹고 듣는 것이 그거 뭐뭘 먹고 들었느냐가 내 영이고 내 마음이고 기쁨이 그게 흘러나올 것이고 나쁜 거 먹고 들으면 나쁜 게 나올 것이고 뭘 듣느냐에 따라서 내 영이 상태가 된대 아무것도 말씀만 먹고 찬양 달라 기도 나누고 깡마르고 메마른 상태에서 어찌 영적인 상태에서 막 이길 수 있겠냐 내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했고 막 이길 수 있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고 말씀 있고 기도한 것에서 내 영을 관리를 해야지. 내 영은 굶주려 있고 먹고 찬양 나누고 기쁨도 듣고 은혜 듣고 그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나서 주님의 사랑이 와닿고 그 빛이 오니까 어둠이 떠나게 되고 감사하고 기쁘게 한번 딱 예배드리고 뭐 그냥 왔다 그냥 가. 깡마른 그 영혼 상태에서 어떻게 마귀가 이길 수 있겠어요? 여기서 대연하고 생기를 불어넣고 군대가 돼야지. 그래서 안수를 하고 안수할 때 임재가 들어가고 성의 임재가 들어가니까 어둠이 떠나고 여러분요 이 악한 영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오는데 어둠이 떠나가지고 임재 가운데 자 내가 반석에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한 교회밖에 없는데 청와대가 서울대가 성령 줄것 같아요? 생수 주어요? 절대 못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찬양하고 영광돼서 신령과 진정과 예배드리면 신령과 진리 예배드린 가운데서 하늘의 보좌가 열리고 천사가 왔다 갔다 하고 성령의 생수가 오고 그래서 은혜 받고 기쁨 받고 주님 만나서 하늘의 기쁨이 있고 감사 위로가 있는 가운데서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러면 어둠이 떠나고 자 내가 은혜 받고 나니까 내 남편 내 자녀한테 좋은 말하고 섬기고 사랑하니까 천국을 이룰 수가 있어요. 먹고 들은 것이지야지. 뭘 먹고 또온 건데. 아무 영적 힘이 없는데 못 하겠어요. 아, 여러분, 내 인생은 좋은 물 먹고 공기 마시듯이
햇빛, 성에 빛이 받아야듯이, 그래야 내가 건강하듯이, 좋은 음식 먹고, 육신도 먹어야 되는데, 영양식 안 먹었는데, 안 먹었는데, 순자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먹어야지. 그래서 믿음이 자라고, 영적이, 영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야 강한 군대가 되죠. 신앙생활은 간단해요. 잘 먹고, 영적생활하고, 주님과 교제해서 주님의 사랑 느끼고, 기쁘고 나니까, 신령한 자서 하늘을 날고요. 독수리처럼 날기도고요. 은혜 받고, 음성 듣고, 응답받고, 마귀 떠나고, 복도 받고, 하나님이 응답받았고, 사업하는데 왜 안 되겠어요? 내가 그런 영적인 그 기능을 발휘하고 교회는 못한 것인가? 참 좋은 말 들어왔습니까? 석가도 좋은 말, 공자도 좋은 말이에요. 그래가 고친다고 영을 살릴 수 있어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고 마셔서 너에게 생명하더라. 난 생명 주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을. 영생, 영원한 천국 가는 것이 교육하는 거지. 영생은 없는데, 생명에는 생명의 떡은 없는데 뭘 먹고 어디로 가라고. 지식으로? 마귀를 못 이긴데? 당해버리는데 지금. 생명이 있냐? 영생이 있냐고. 영생을, 영생의 떡을 주고 먹고 마셔야죠. 그래서 별 칠판하고 귤이 고려갖고 이렇게 해서 계속 이거라고 이거. 여러분 생명의 능력을 충만해야 되고 생명보다 좋은 거 없어. 생명, 영생,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고 성령이 생명이고 능력이고 불이고 어둠을 이겨야 되고 영적으로 승리해야 되고 아니 잠깐 짧게 사는 인생을 왜 마귀한테 당하고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어요. 아니 귀신을 쫓고 어둠을 쫓고 해서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녀가 잘 돼야지. 응? 이 험난한 시대에 악한 영을 이기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지. 그것들이 도둑이 죽여 멸망시키는데 왜 그것들을 당해요? 성령 충만 받으시고요. 진리의 말씀을 무장하셔서 영적 생활 승리하시고 여러분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